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개인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몸을 바꾸는 습관혁명 7번째로 맑은 정신을 위한 마음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대사질환, 암의 원인이 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정신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예, 정신 건강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신 건강이 나쁜 분들을 보면 예, 텔로미어 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점수로 내어 보면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전에 예,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예, 스트레스를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배우자 사망이 100점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혼 73점, 별거 65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를 점수로 내어서 예,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점 이상일 때 12달 뒤에 병이 생길 확률이 49%, 예, 200점 이하일 때는 9%로 낮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예, 질병에 예, 잘 생기는 거죠. 당연히 뭐 대사질환도 바로 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또 수면의 질에 따라서 또 대사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로 예, 심신의학적 3대 요법, 저희가 하는 명상법, 네, 호흡이완 요법, 네, 그리고 이미지요법, 그리고 숙면하는 방법, 해파리 수면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 있고요. 또 제 책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명상법과 호흡이완요법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우리 한우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 맑은 정신, 정신 건강을 회복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장기를 건강하게, 유전자를 건강하게 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 저희들 닥터조 자연치유 캠프에서 습관혁명 캠프에서 이렇게 걷기 명상도 하고요, 이렇게 좌선도 배우고요. 예, 이게 또 예, 명상이 어려운 분들은 네, 오포노포노의 비밀 예,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예, 우리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이것도 또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고요. 예, 그리고 호흡이완 요법입니다. 이제 제가 만든 바디 스캔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예, 집중하면서 그곳에 힘을 빼는 네, 그렇게 해서 이완을 하는 요법입니다. 이걸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5분 10분 만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다 또 데이터를 내본 바 있고요. 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한 곳 한 곳 집중하면서 네, 호흡에 따라서 또 힘을 빼시면 또 좋은 또 스트레스 완화, 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숙면을 위한 10계명, 이것은 저희 대한수면학회 10가지 방법 이렇게 또 제 책에도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다. 보통 이제 우리가 대사질환의 합병증으로 오는 것 중에 이게 심장질환, 뇌질환이 가장 뭐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이 정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맑은 정신을 위한 마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또 우리가 대사질환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